안녕하십니까. 저는 가천대 길병원 이윤기라고 합니다. 오늘 위암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. 사실 위암은 치료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수술입니다. 그래서 보통 위 주위에 국한되어 있을 때 수술로서 위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1 치료 중에 제일 중요한 치료입니다. 그걸 통해서 완전히 암을 없애고 그 이후에 그 항암 치료나 보조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최근 치료 방법으로는 그 환자의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시경을 통한 점막 치료술과 또 복강경 로보트 수술이 있습니다. 이런 수술들은 위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동시에 환자의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환자가 위암 수술 후에 더욱더 그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위암은 하부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. 이제 하부에 있을 때는 위의 3분의 2 정도를 이제 제거하고 연결하는 수술을 합니다. 중부에 있을 때는 위 하부와 중부를 같이 제거한 후에 연결하는 방법이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함으로써 좀 내려가는 길이 좀 바뀌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. 상부에 있는 경우는 위를 전부 다 절제를 하거나 위 상부만 절제하고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모든 방법이 사실은 위치보다도 그 위암에서 얼마나 그 식도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.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 위암 치료 후 그 기수가 2기가 넘었을 때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는 그 일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방사선 치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그 세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. 위 수술을 하게 되면 위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식습관을 조금씩 자주 먹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. 그럼으로써 위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, 즉 설사를 일으키거나 복통을 일으키거나 저혈당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. 또 그 위가 작아졌기 때문에 과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위암 수술하고 나서 생활하는데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위암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조금씩 자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몸에 변화가 이르는 것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수술 전 습관으로 거의 80-90% 이상 쫓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암 수술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편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병원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